예, 감사 원장님. 네. 네. 원장님 지금 취임하고 관사 생활하고 계십니까? 네. 네. 그 관사 혹시 마당이 몇 개인가요? 마당 뭐 한 개라고 한 개예요.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들어가자마자 마당에만 6천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. 예,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거기 좀 손을 좀 보긴 봤습니다. 그 돈이 6천만 원이나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? 아, 거기가 좀 약간 버려진 땅 같이 마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약간 뭐 황량하게 버려져 있는 부분이었는데요. 그 부분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관사로 우리 직원들을 좀 초청해서 무슨 뭐 만찬 같은 걸 할래도 지금 뭐 실내에서 하기는 그 당시 좀 그렇고 야외에서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거기에 그 마당을 좀 버려져 있는 그 뭐 그냥 숲같이 버려져 있는 땅을 좀 뭐 판석을 깔고 그러면서 그런 걸 정비하느라고 돈을 좀 쓴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원장님 한 사람 관사인데 6천만 원 나라 돈을 쓰는 게 맞나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 세부 내역을 좀 뜯어봤습니다. 그래서 계약서나 구매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보면 볼수록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. 일단 화분 재료비 480만 원 썼다. 근데 계약서는 없다. 그리고 딸랑 사진이 하나 왔어요. 근데 화면을 보시면 저렇습니다. 저게 480만 원어치 맞습니까?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저거에 대해서 제가 저 화분을 보면요. 화분 몇 개 되지도 않고 빈 화분도 있어요. 그다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. 3천만 원어치 가로등을 설치했다라고 계약서가 써 있습니다. 각서 한 장인데요. 그 사진이 왔어요. 이렇게 공사 전후. 그래서 제가 이 공사 후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안 알려주셔서 인터넷에 뒤져보다가 뭘 알게 됐냐면요. 보세요. 우리 아파트 공원, 그 다음에 우리 공중에 사용하는 대형 공원 가로등 저렇게 큰 것도 30만 원대입니다. 근데 이 가로등을 3천만 원어치를 사셨더라고요. 실제로 600만 원 깎여서 2,400만 원 정도를 사셨는데 도대체 몇 개나 이걸 꽂으려고 하신 겁니까? 마당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이 이제 집이 있고 그 옆이 숲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로등들이 쭉 있고 그런 건데요. 그 지역이 좀 넓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한 이거요. 과거의 가로등들이 굉장히 단가하고 개수를요. 예. 단가하고 개수를 정확하게 내주십시오. 네. 네, 예. 이거 뭐. 제가 산술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. 그리고 계속 여쭙겠습니다. 네. 그것뿐만이 아니고요. 7개월 동안 지금 관사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쓰셨습니다. 마당 말고요. 전체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. 뭘 그렇게 고칠 게 많은가. 제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돼요.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감사원장님 관리하시는 9개 청사에 1년치 전체 건물 유지비의 64%를 쓰셨습니다. 지금 혼자 쓰시는 관세 9개 청사가요. 이런 거예요. 본관, 제1별관, 제2별관, 식당 다송관, 어린이집, 감사 교육원, 제3별관, 제4별관. 여기 전체에 쓸 돈 그중에 64% 쓰셨어요.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제가 좀 뜯어볼게요. 모르겠는데요. 내용을 보십시다. 자, 구체적으로 보면 싱크대하고 샤워기 보수에 1,113만 원 썼다. 이것도 각서 한 장만 딱 내시고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진이 공사 전후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. 싱크대하고 샤워기 한 대 정도예요. 근데 저게 1,113만 원입니다.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지금 그 외에 이 집이 굉장히 좀 오래됐고요. 그리고 그럼 저 사진 외에도 내역이 있습니까? 아, 이거 말고도 아마 있을 겁니다. 저도 근데 왜 제출이 제가 안 됩니까? 아, 그럼 뭐 글쎄요. 제가 어떻게 그럼 제가 쭉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예, 한꺼번에 제출을 부탁해 드립니다. 자, 네. 화장실 보수에 856만 원 썼다. 이것도 각서 하나 있고 사진을 보니까 전후에 바뀐 게 거의 없어요. 그냥 거울 하나, 세면대 하나 바꾸고요. 샤워기 위치 변경한 게 전부입니다. 사진상. 이거를 제가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보여주니까요. 4배 정도 뻥튀기 됐다라고 공통적으로 의견이 옵니다. 잘 들으시고요. 이거 확인해 보세요. 또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건 이 부분인데요. 딴 돈을 갖다 쓰신 게 있어요. 일반 수용비. 일반 수용비 아시죠? 이거 직원들 일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. 이 돈으로 지금 빔 프로젝터 설치하셨어요. 저는 이 빔 프로젝터, 개인 관사의 빔 프로젝터를 나라 돈으로 쓰는 것 자체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수용비 딴 돈이에요. 자산 취득비로 쓸 수가 없어요.
또 있어요. 건물 청소 308만 원. 지금 개인 공간 건물 청소비 308만 원을요. 직원도 일하는 데 쓰는 돈 일반 수용구에서 끌어 쓰셨습니다. 이거 공직자로 맞는 처신입니까? 아니요.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금 답변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원장님,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요. 네,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아니고요. 저희가 여러 차례 자료 요구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것밖에 안 왔습니다. 정식으로 어떻게 이 의혹을 해소하실 것인지 감사나 감찰을 통해서 해소하시는 걸 저는 권하는데요.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자체 계획을 내십시오.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. 다른 기관장들 공간 관련돼서도 감사원에서 여러 번 감사했습니다. 같은 강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만약 납득이 안 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예,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집이 85년도인가에 지은 집이고요. 집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집이고 또 전임 원장님이 중간에 급작스럽게 나가시는 바람에 한 6개월 정도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. 구두로 저희가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. 손을 볼 부분이 자료를 제출해 오래된 주십시오.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볼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는데 자료를 꼼꼼히 제출해 주십시오. 그리고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님께 줍니다. 장관님 올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. 알고 계시죠? 예. 국가 인권 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국가 기본 계획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예. 예. 근데 오늘 업무 보고 현황 자료에 그 5개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. 예.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예. 그 부분 좀 업무 보고에 좀 추가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의원실로 좀 보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구체적으로 어떻게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기존의 5개년 계획에서 어떻게 평가할 예정인지 그 프로세스를 좀 알고 싶습니다. 아직까지 완성 단계는 아니어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이어질 때 바로 연속되지 않고 좀 그 텀을 뒀었거든요. 저희가 좀 심도 높게 준비 중입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평가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그게 다 훈령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.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원장님, 그 답변하시려고 하다가 막힌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예, 지금 뭐 계약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. 사실 그 관사라는 게 그 처음에 입주 들어갈 때 뭐 기존에 썼던 집을 이제 손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또 오래되고 또 비어있던 기간이 오래 있어서 여러 가지 손을 볼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. 마당 부분은 사실은 진짜 버려져 있는 공간을 좀 직원들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고자 거기에 좀 돈을 들여서 좀 새로 꾸민 측면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저희들 감사원 개원 기념일 때 그 포상받은 직원들을 한번 불러갖고 야외에서 코로나 시대에 그 실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야외에서 한번 행사를 한 적도 있고요. 그래서 올해도 하여간 그쪽에 저기 그 마당 앞마당 그러니까 주택의 앞마당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옆에 숲처럼 이렇게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손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위원님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십시오.